CMB와 대전시청자 미디어센터가 함께 만드는 시민기자 뉴스입니다. 국립문화재연구원에서 주니어 닥터 학생들에게 자연에서 채취한 돌과 흙재료를 가루로 내어 악교에 섞어 단청을 칠하는 체험을 진행했습니다. 박오덕 시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생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단청 문양을 색칠하고 있었습니다. 국립문화재연구원에서는 주니어 닥터 학생들이 우리나라 전통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자연에서 얻는 다양한 색을 가진 흙과 돌의 재료를 알아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앞에 우리가 썼던 화학 물질로 만든 그런 물감이나 색 내는 재료를 쓰지 않고 요거 돌과 흙으로 만든 재료는 색이 더 다양하고 오랫동안 변하지 않아서 옛날 사람들은 이 돌과 흙으로 만든 색 재료를 많이 썼었어요. 돌을 빻은 가루를 물에 섞어서 수비 과정을 거치면 고운 가루와 거칠은 가루를 분리하는 설명도 들었습니다. 돌이나 흙을 잘게 부시는 분쇄 과정 이후에는 수비 과정을 거치는데 수비는 입자가 크면은 얘는 빨리 가라앉지만 입자가 작으면 물 위에서 이렇게 날아다니거든요. 그러면 가라앉은 거 빼고 날아다니는 작은 입자를 분리해서 입자가 크고 작은 것들을 구분하는 수비 과정을 거쳐요. 단청 문양에 자연의 색을 띠는 곱게 빻은 돌가루에 악교를 넣어 잘 섞어서 쓰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녹색과 황토색을 띠는 고운 가루를 만져보는 느낌도 가졌습니다. 국립문화재연구원 연구원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단청 문양에 색을 칠할 때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칠해올 수 있었습니다. 전통 물감으로 단청 문양 그리기는 조상들이 써왔던 오방색을 주로 쓰고 있으며 단청의 문양은 식물이나 화초의 문양이 많다는 설명도 들었습니다. 나무의 기운을 담은 청색, 불의 기운을 담은 그리고 빨강색, 그 다음에 흙의 기운을 담은 황색, 금속의 기운을 담은 백색, 물의 기운을 담은 흑색, 이런 오방색을 가지고 이 색끼리도 섞어서 다양한 색을 만들어서 다양한 규칙에 따라 문양을 그린 게 단청인데 대부분 단청 문양은 식물이나 화초 같은 문양이 아주 많아요. 학생들은 연구원들의 설명을 들으면서 전통 문양의 색칠을 하고 정성 들여 테두리도 칠하면서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전통 알료를 사용했던 것을 연구하는 것은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데 가장 기본적이고 문화유산을 이어가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문화유산의 색 재료로 사용된 전통 알료를 연구하고 있는데요. 문화유산에 사용된 재료들이 단순히 수리가 아니라 그 역사를 이어가는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문화재에 사용했던 본연의 전통 재료를 이해하고 재료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전통 재료가 사실은 지금 현대 재료보다는 좀 투박할 수 있고 하지만 더 많은 매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통 재료나 문화유산을 볼 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전통 문양을 사찰이나 고궁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체험을 통해 더욱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우리나라 문화유산을 소중하게 이어가야 하는 정신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CMB 시민기자 박오덕입니다.